네, 경기 5반 건설과 인제 한일 랩의 8라운드 1경기 이제 3공만 남았는데요. 네, 2015년과 2013년에 입단한 두 선수입니다. 권주리 선수는 이번 시즌이 첫 출사표고요. 박태희 선수는 2015시즌 11승 7패. 주리 선수가 빨리 좀 살아나야 할 텐데요. 예, 오늘 그래도 뭐 내용이 전체적으로 뭐 아주 이상한 수법은 없었던 것 같고요. 지금 형세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. 네. 선수가 우변 공방 중인데요. 각각 초읽기 권주리 선수 3번, 박태희 선수가 2번 남았습니다. 예, 예상했던 대로 됐죠? 예, 늘어놓고 이것을 뒀고 정말 지금 현재 박태희 선수가 지금 별로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들 거예요. 박태희 선수는 이 바둑 한 판을 큰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그렇죠. 스타일의 기사인데 역시 응수를 안 하죠. 이곳 저침당하게 되면 이 바둑은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여기 늘었네요. 일단은 괜찮은 승부 호흡인 것 같고요. 예, 이곳은 확실히 늘어야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문제는 이곳 나와서 끊었을 때가 문제인데요. 이 한 점 잡히게 되면 흙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곳 찌를 때 여기 들겠다는 뜻인가요? 그렇죠. 이렇게 들 수도 있겠네요. 이곳 두면 그때 이곳을 제압하고 그러면 이 는수 때문에 백도 안형을 확보할 때 그리고 뭔가 이 좌변과 뭔가 엮으면서 이 바둑을 이끌어 가겠다. 그런 뜻일 것 같아요. 지금 박태희 선수 머릿속에는요. 이곳 막는 것은 좋지 못해요. 이 다음이 없어요. 예, 이 다음이 없어요. 예, 늘었죠, 일단.